아닌 능력으로 취업하는 길, 그 길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NCS 활용 가이드 2부 시작해 볼 텐데요. 2부에서는 실제 NCS 기반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한 곳을 중심으로 이 실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셔봤는데요.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행동과학연구소 김순호 연구원이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눈이 오네요. 두 분 잘 오셨어요? 네. 불편하지 않게? 네. 네. 눈이 많이 오면 뭐 그해 좀 풍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올해 우리 취업준비생들한테도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네. 좋겠다. 올겨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앞서서 명문대 고스펙 학생들이 국제금융기구였죠. 해외 네. 취업에 실패한 사례를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좀 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네. 내 스펙이 이 정도인데 나를 떨어뜨려? 좀 황당하기도 해서 좀 문의 전화도 많이 하고 이랬던 모양인데요. NCS가 일반화가 된다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NCS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직무 중심이고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 잘한다고 해서 채용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앞으로. 예. 그래요. 이분들 스펙이라는 것도 사실 노력이잖아요. 네. 그냥 쌓아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쌓아지는 건데 좀 억울한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버 스펙이 아니라 온 스펙이다. 이게 초점이겠죠? 그렇죠. 네. NCS에서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그 온 스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벌을 타파한다. 명문대를 통해서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뭐 당장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건상. 네. 그런데 장기 적으로 봤을 때는 서서히 그러한 측면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학벌 얘기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NCS로 아무리 채용을 해도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질적인 뿌리 깊은 네. 학벌 타파만큼은 힘들 거다. 이런 회의적인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NCS로 채용을 한다 그래서 고졸 채용이 늘어날까? 이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좀 저희가 인재 평가의 기준을 살펴보면 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뭘 봤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태어난, 예. 말 그대로 그때야말로 수저를 예.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가문을 봤어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평가를 가문으로 평가를 했고 네. 일제시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최근까지죠. 사실 그 학벌 중심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뭐 앞서 얘기했지만 NCS라는 게 이제 직무 중심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평가 기준이 이제 학벌에서 직무 중심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정말로 온 스펙, 그러니까 그 직무에 딱 맞춘 인재여서 학벌하고 상관없이 채용이 되는 예들이 현재 좀 늘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네. 그 최근에 언론사항에 보도된 실제 사례가 있는데요. 네. 그 모 공기업이죠. 모 공기업에 고졸자 학생이 군대에서 본인이 이제 토지 측량을 했던 경험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성을 해서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그 포인트로 작용을 해서 이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NCS에서 지향하고 있는 지점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좋은 사례지만 사실 정말 솔직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일반화가 되어 있다면 언론의 보도도 사실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조금 특별한 사례니까 보도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일반화가 돼서 뭐 고졸자, 대졸자 상관없이 정말 학벌에 상관없이 온 스펙, 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되는 사회 NCS 통해서 빨리 구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살펴볼 공고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공고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네요. LH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우리나라 뭐 부동산 경기, 뭐 토지라든지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지금 많이 산 신도시라든지 네. 뭐 산업 물류 단지 이런 것들 산업 단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잠시 소개를 드리면 네. 그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이제 합병된 회사예요. 아. 합병된 회사고 LH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L은 땅, H는 건물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공급하는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62년에 대한주택공사로 그렇죠. 출발을 네. 해서 합병이 돼서 합쳐져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토지주택, 일단 경제생활에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요. 네. 전체적인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이름을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대표님 언제 들으셨어요? 뭐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들었지만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신도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네. 김포에 있는 한강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네네. 지금 들어서 보면 아직은 허허벌판이긴 하지만 거기에 뭐 관공서 부지다, 상가 부지다, 주택 부지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도시를 만들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다 기반시설을 만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가서 사회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에 놀랐어요. 아.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어떻게 보면 계획하고 그쵸, 실행하는 예. 역할을 이곳 LH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구원님은 이곳의 이름 언제 처음 아셨어요? 네. 저도 언제 처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주로 선거 때 많이 거론이 됐던 걸로 기억이 그렇죠. 나요. 네. 그 많은 이제 서민분들의 꿈이 이제 내 집 마련인데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또 공감을 하다 보니까 선거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많이 인용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분의 말씀 다 와닿네요. 정말 그럴 때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나 건물들 이런 곳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곳. 이곳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속 기관은요. 기간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12월 4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조금 임박해 있고요. 채용 직급은 채용형 일반 인턴, 정규직 전환 시 일반직 5급으로 전환이 돼서 채용이 되겠고요. 모집 분야는 사무직과 기술직 두 가지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선발 인원은 세 자릿수로 모집을 하고 있네요. 비고 학력, 전공, 연령, 어학 성적에 제한이 없다. 열린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공고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채용형 일반 인턴을 뽑고 있는데 사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밑에 네.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네. 추가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선발 인원은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말하고요. 채용형 인턴 선발 인원의 90% 내외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굉장히 좀 높은 비율로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90% 정도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선발 인원이 세 자릿수로 나왔거든요. 땡땡땡명. 네. 이게 상당히, 이게 사실 999명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땡땡땡만 보면 조금 마음이 설레는 게 있는데 네. 게다가 더군다나 이곳이요. 굉장히 오랜만에 채용하는 그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몇 년 만이죠? 4년 만이고 땡땡땡이라는 숫자를 좀 채용 예정 인원을 보면 네. 대졸이 102명. 102명. 예, 고졸이 28명. 그래서 130명 정도를 이제 채용 예정 인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4년 만에 채용이고 정규직 전환율이 한 90%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예상을 해 보자면. 일단 필기 시험 인원이 네. 지금 130명에 30배수 3,900명이 지금 시험 예정 인원이에요. 3,900명을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예, 예.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서류 전형에서 3,900명만큼 그렇죠. 예. 거르겠네요. 예. 아 그렇군요. 와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사 담당자는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오랜만에 채용을 하니까 네. 문의 전화가 빗발치겠죠. 아 정말. 예. 일을 못할 정도다라고 네. 합니다. 예. 그렇군요. 문의 전화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싶은데 예. 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여러 가지 그렇죠. 궁금하시겠지만 예. 이 시간 통해서 저희하고 또 함께 하시면 그 궁금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직 기술직에서 굉장히 또 눈에 띄는 게요. 학력, 연령, 어학 성적에 제한 없이 열린 채용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말 어학 성적 안 볼까요? 어학 성적인 경우에는 750점 이상이면 다 만점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완전히 안 보는 거라고는 할 수 없네요. 자격적인 측면에서 보셔야죠. 자격. 예. 그리고 입사 지원서와 관련돼서 자기소개서, 네. 자격증, 그리고 영어와 같은 이제 어학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750점 이상이 되면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 950 만점이라도 거죠. 똑같이 네. 750이든 990이든 똑같이 만점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어학성적은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사무직과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무직은 전공을 안 본다는 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요, 연구원님. 네. 전공과 상당히 좀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직에서 요구되는 실제 그 현업 장면에서 네. 요구되는 전공 지식이 사무직보다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공은 어느 정도 참고 요소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관련된 자격증을 더 우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채용 공고문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사무직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 그리고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지원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전형 절차에서 가산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격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수록 혹시 유리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평가 장면에 있어서는 본인이 뭐 다섯 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한 개만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양적으로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참고를 하게 되면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참고를 하게 되니까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면접위원 입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형태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자격증은 종류나 개수에 상관없이 가점이 높은 한 개만 어쨌든 점수로는 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평가사항, 참고사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자격증은 있으신 대로 다 적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원하는 직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중에서 두 가지 직무 중에서 우선 사무직만 좀 대표적으로 볼까요? 네, 여기 그 직무 설명 자료를 보시면 다른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NCS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정리를 했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이제 특화시켜서 이제 분류한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토지주택사업계획, 주거복지사업계획, 토지보상을 가지고 NCS의 직무 체계와 결합된 형태로 지금 직무 설명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보면 네. 주택관리, 그리고 부동산, 감정, 평가 이렇게 소분류, 세분류가 나뉘어져 있는데 네. 약간 좀 전문적인 분야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세부 능력 단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능력 단위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 네. 토지주택사업계획, 주거복지사업계획, 토지보상, 부동산 분양, 주택관리, 부동산, 감정평가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잖아요. 능력 단위 네. 지금 봤지만 세부적으로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는 순간 약간 사람이 숨이 막히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나 전문가를 애초부터 뽑는 게 아닌가 이런 겁을 먹게 마련인 것 같은데 이런 능력 단위를 갖출 만한 교육이나 경험을 쌓는 게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그렇죠. 연구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사실 여기 능력 단위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네. 저희가 사실 공인중개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그 자원들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건데 네. 여기에는 상당히 좀 전문가 지향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사 담당자분이 언론상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과거 교육이나 경험의 유무가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예, 네. 여기 있는 그 전문가 지향적인 어떤 전문성에 기반한 이런 지식들을 기업 입장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무리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에게는 이런 지식의 바탕에 깔려있는 뭔가 잠재력에 기반한 내용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위 그러니까 시쳇말로 포텐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포텐을 누군가가 터뜨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인사 담당자들은 좀 보겠다. 네. 전문성이 없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대표님. 근데 그렇다면 그 잠재력, 네. 소위 포텐이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일단 채용 절차를 살펴보시면 네. 서류 전형, 그다음에 필기 전형, 면접인데 네.
일단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자기소개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포텐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소개서가 그만큼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긴데 자기소개서 문항을 이쯤에서 보죠, 그러면 네, 대표님. 한번 보시죠. 네. 네. 어떤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이번에 얼핏 보니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크게 세 파트로 돼 있는데 네. 첫 번째 파트는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지원자였던 경험 및 경력 사항, 네. 두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 세 번째는 이제 그 LH의 인재 사항과 관련된 이제 그 자기 소개서 문항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세 파트인데 지금 첫 번째 파트가 네.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자세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동기와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첫 번째로 나왔었고 네. 두 번째는 경험한 업무 또는 활동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다음으로는 이 본인이 맡았던 그 조직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셔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은 이 경험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파트가 있죠. 뭔가요, 네. 그건? 그건 직업기초 능력 문항 직업 파트입니다. 직업기초 네. 능력 문항인데 연구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총 세 가지의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문항을 묶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 윤리 이렇게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아까 첫 번째 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좀 길어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의사소통 능력이 첫 번째로 나왔었는데 구성원과 조직 구성원과 뭐 의견이나 생각 차이로 충돌했던 경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NCS상에서의 직업기초 능력에 관련된 지원서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왔던 것처럼.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공동체 윤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운데 가장 저희가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예, 가장 그 상위 수준의 예, 모범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네. 잠깐 문항을 보시면 네. 조직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나 궁극적인 목표 등을 공유함으로써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인관계하고는 조금 그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라고 하게 되면 갈등관계를 좀 많이 조정을 하고 원활하고 원만하게 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대인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은 특정한 조직 내에서 공동체 목표에 본인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목표지향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을 묻고 있거든요. 공동의 목표, 이게 그렇죠. 중요하군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죠. 어떤 직업기초 능력인가요? 다음은 공동체 윤리를 묻고 있네요. 네. 네. 공동체 윤리는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보이는 게 책임감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형태의 윤리의식보다는 네. 본인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어떤 기한에 맞춰서 일을 처리했던 경험을 잘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직업기초 능력들을 묻고 있는 선정한 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회사라는 어떤 조직에서 네. 그 조직 가치를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시 여기고 실천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능력을 묻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문항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두 파트까지 봤고요. 나머지 파트 뭔가요, 네. 대표님? 인재상 비전, 중요하죠. 핵심 네. 가치, 경영 방침 이런 어떤 회사의 전반적인 인재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주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본인들이 왜 적합한지, 예, 그거와 관련된 본인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재상과 비전을 아예 제시를 해주고 예. 이것과 자신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예. 증거를 대라 이런 예. 식으로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서는 어떤 답변을 원할까요? 뭐 지원 동기랑 네. 비슷한데 나는 그 LH하고 굉장히 어떤 그 조직 문화하고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도. 네.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자기소개서가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좀 방대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네. 어떤 부분을 위해서 작성하면 좋을까요, 연구원님? 네. 지원서에서 이제 주로 묻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카테고리로는 일단 경험을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입사 후 포부 그리고 인재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각각의 내용들을 NCS 관련된 또 참고 문헌들을 보면 이제 그 작성 양식이라든가 이런 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작성하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NCS 채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채용이고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공사 쪽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오늘 좀 숨차게 달려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요. 필기 전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기준으로 문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이번 주도 연계형 문항이고요. 네. 그중에서 문서 작성 능력에 관련된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형 문항을 요새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연계형 문항이라면 자료 하나에 문제가 두 개 혹은 세 개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네. 문서 작성 능력인데요. 저희가 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결재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결재를 받기 위한 양식을 서류를 작성하는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결제 규정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서류 양식, 작성 양식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을 너무 많지만 좀 핵심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취업준비생분들도 익숙하지가 전혀 않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게 많아요. 뭐 최고 결제권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결의 의미도 지금 나오는데 네. 몇 가지를 포인트로 보면 될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최고 결제권자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보고서, 서류의 양식상 이 양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관한 부분이고요. 네. 그것과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전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것 또한 그 서류의 양식상 항상 그 사장님께 이것을 보고를 받고 결제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네, 중간 관리자분들이 본인의 권한을 통해서 결제를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 보통 전결이라고 의미를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문서 작성 형식이 또 다르고 결제 어떤 룰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LH의 경우에도 이런 문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네. LH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 모든 조직 생활할 때 문서 작성은 빠지지 않는 작업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중요하게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로는 어떤 게 나옵니까? 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인사팀 사원 G는 기획팀 H 대리의 결혼 축의금 50만 원을 회사 명의로 지급하기로 했다. G 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축의금 50만 원이기 때문에 네. 구분해 보시면 경조사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네요. 네. 적대비 위에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리고 금액 기준이 50만 원이니까 30만 원이 초과된 그 형태 그 네. 결제 권한자를 보면 되겠죠. 보시면 결제 서류는 적대비 지출품의서나 지출결의서가 되겠고 최종 결제 권한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30만 원이 초과니까 대표이사가 그렇죠. 최종 결제권자고요. 답은? 네,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최종 결제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구매팀 사원 I는 거래업체 제2사의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위해 25만 원을 지불하였다. 네. I씨가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식사비. 네. 이것도 접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래처 식대. 네. 네. 25만 원이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30만 원 이하에 해당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건 최종 결제권자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본부장님이네요. 네, 네. 본부장님이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최종 결제권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네. 최종 결제를 보니까 본부장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3번과 4번 선택지가 두 개네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겠죠. 네. 정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정보에 나와 있으니까 네. 본부장님이 전결권자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전결이라고 꼭 써져 있는 그렇죠. 4번을 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가 더 있죠?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마케팅팀 사원 A는 외부 교육업체 B사로부터 1회 10만 원씩 총 8회 진행하는 모바일로 하는 마케팅 강의를 수강하기로 하였다. A씨가 네. 작성한 결제 양식으로 옳은 것은 이네요. 교육 비용이니까 교육 훈련비, 그렇죠. 사내외 교육 이렇게 구분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서류 양식 기한서와 지출 결의서인데 이게 지금 구분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결제권자가. 맞아요. 네.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래 주의 표시해 보시면 기한서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기한서는 팀장님께 결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모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마찬가지 밑에 주의 표시 보시면 지출 결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는 대표이사님께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을 찾으면 이게 보기가 기한서도 있고요. 지출 결의서도 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함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네. 답은? 그래서 기한서를 보시면은 최종 결제가 팀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답을 찾으면 2번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기한서 그리고 지출 결의서 잘 구별을 하시고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용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저는 기관의 성격을 봐서 소금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소금? 예. 소금? 짜고? 뭐 저희가 뭐가... 사는 집, 뭐 음식에서 소금의 역할이듯 저희 아~ 삶에 있어서 어떤 뭐 저희가 사는 모든 공간을 갖다가 네. 지금 계획하고 그런 것들 서비스 제공하기 때문에 입과 소금 예. 꼭 필요한 존재. 그렇죠. 뭐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소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은요? 네, 저는 두꺼비다. 두꺼비? 네. 이거 알겠어요. 네. 헌집 줄게. 맞습니다. 새집다오 맞습니까? 네, 네. 두꺼비가 헌집을 가져가고 새집을 주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전래동화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제 영험한 동물로 두꺼비가 묘사가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원하신 여러분들도 우리 온 국민들에게 두꺼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늘 이렇게 채용에 대해서 NCS 채용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봤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HR 진단평가센터의 이승철 대표님 그리고 한국 행동과학연구소 김순우 연구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된 내용 유튜브와 한국 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